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네? 갑자기 왜 선생님이 된 거지? 비즈니스 파트너인 거지? 일관계가 있는 줄 알았지만 짠주이실 줄이야. 우리 미라를 잘 부탁드립니다. 애가 아직 잘 몰라서. 아니, 뭔가 오해가 읍.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미라가 입을 막았다. 설아 오빠 덕분에 시작하게 된 거지. 그래서 오빠 가게도 홍보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도 방송에 네가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좋구나. 그래? 좀 이상하지 않아? 막 우스꽝스럽고 일부러 과장한 것도 많은데. 미라가 나오니까 예쁘고 곱기만 한데 뭘. 아빠는 뭐 인터넷 방송이니 인터넷이니 방송이니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니까 네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느껴져서 그건 좋구나. 다른 사람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직접 저렇게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니? 사업이야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만 아빠도 젊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마음대로 잘 안 돼. 어흑. 그래서 엄마도 지금 좀 떨어져서. 아빠,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 어흠. 그래. 선생님, 우리 미라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그냥 나도 넙죽 고개를 숙였다. 뭔가 사실대로 말하긴 했는데 중간에 또 뭔가 꼬인 느낌이 팍팍 드는데. 어쨌든 그날 생각보다 이야기는 잘 풀렸다. 화를 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나름대로 훈훈하게 풀린 것 같은데. 미라 아빠 돌아가고 난 뒤 미라는 분식집에 남았다. 고마워 오빠. 혼자였으면 용기를 못 냈을 텐데 오빠 덕분에 얘기를 꺼낼 수 있었어. 뭔가 중간에 왜곡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지만 말이지. 에이, 그 정도는 MSG 약간 뿌린 거지. MSG 타령하는 거 보니 평소에 미라를 돌아왔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아빠한테 이야기하니까 생각보다 쉽게 됐네. 이제 하다가 잘 안 풀리면 아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 마음의 짐이 좀 덜어졌어.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되게 화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하는 일 좋게 봐줘서 좀 놀랐어. 과연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그랬을까. 항상 자신 있는 척 하더니 실은 자신이 별로 없었구나. 그야 남들 앞에선 자신 있는 척 하는 게 습관이 되었으니까. 혼자서 생각할 때는 자신이 없었거든. 오늘 좀 의욕이 다시 생겼어. 아빠한테 보여주려면 방송 다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투자자가 된 나도 왠지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오빠. 응? 이것은? 그래도 안경은 벗었네.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미라가 내게 다가와 입을 맞추었다. 주인공은 언제나 항상 키스할 때 땀을 이렇게 항상 흘립니다. 이렇게 뚝뚝뚝뚝 막 떨어지려 그러고. 주인공은 약간 땀나는 체질인가봐. 그녀의 손이 내 뺨을 간지럽힌다. 나도 살짝 미라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정말로 고마워 오빠. 나 오빠가 정말로 좋아졌어. 미라는 멋쩍게 웃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이게 미라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갈게. 빠이. 하하. 그래 잘가.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는 괜히 입술을 매만졌다. 미라는 떠났는데 그녀의 흔적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근데 이미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 미라한테. 우리 여왕님한테는 거의 안 하는데. 자, 좋습니다. 다시 광고 때리고 204일 넘어가고. 예, 맞습니다. 포탈 막 열려 있습니다. 자, 새로운 퀘스트. 아직도 필리아는 이렇게 루트를 탈 수 있는 뭐 그런 상태? 초코비 인수 없구나.
만들고 요렇게 해놓고 이제 여왕님 루트 타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초코빙수 그리고 미라 놀이공원에 놀러간다 40만원 예전에 20이었는데 40으로 늘어났어 맨날 밤에만 와 오늘은 미라와 놀이공원에 놀러왔다 그런데 여기선 방송 안 해? 에이 지금은 프라이빗 타임인데 카메라는 잠깐 내려놔야지 너라면 왠지 연애 방송도 할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관람차에서 미라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연애 방송 연애 방송하면 아무도 안 볼걸? 데이트가 끝나고 미라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아 이제 여왕님 때처럼 일과가 되겠네요 일단 분식집 앞까지 돌아왔는데 이렇게 여왕님 때랑 뭐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매번 헤어질 때마다 오빠 미라와 입을 맞추었다 어때? 조금은 콩닥콩닥해졌어? 하하 아니면 불끈불끈? 비유가 갑자기 확 달라졌다? 불끈불끈 미란 돌아왔다 좋습니다 보자 이젠 뭐 돈 벌고 쭉 가는 그런 일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이게 한 돈 늘어나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 20억 정도 될 거 같네요 20한 2억? 미라 식물원에 놀러간다 놀이공원에 간다 이제부턴 다 똑같죠 필리아 때랑 거의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다 샀습니다 이게 다 채울 필요까지는 없고 아마 4.5인가 4 이상만 되면은 이... 쭉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필리아로 바꿔볼까?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세이브하고 한 번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자 식물원 가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미라와 식물원에 놀러왔다 식물원에선 방송 안 해? 어디 갈 때마다 아직은 소재가 안 떠올라서 제목을 뭐라고 붙이지? 본격 광합성하는 방송? 확실히 애매하긴 하네 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갈 때마다 이렇게 방송 안 하냐고 하면은 좀 약간 재촉하는 느낌 나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얘네 둘은 바닷가가 없구나 그러네 맞네 맞네 그러네 오빠 똑같은 대사인가요? 오빠 한눈 팔면 안 돼? 응 미란 돌아왔다 자 이쪽 루트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뒤로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한 주 더 넘겨보고 이제 1억 넘을라나? 5천, 7천, 8천, 1억 오케이 1억이 딱 넘었네 아 생겼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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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걱정할 필요 없네요 별로 그 여왕님 때보다는 그렇게 크게 기대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있긴 있네요 대신에 미라는 초영복을 같이 사러 간다거나 뭐 그런 이벤트는 따로 없고 그냥 가네요 그냥 자 미라와 수영장에 놀러간다 이건 아마 다 차야만 갈 수 있나봐요 호감도 오 아 그러네 해변이 아니고 수영장이구나 얘랑은 오 오빠 운동했어? 되게 몸 좋은데 그렇게 뚫어져라 보지마 분식집에서도 옷을 벗고 다니는 게 어때? 뭐? 미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금 아쉽다 그냥 수영장이라서 해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또 언제나 일과 하고 대사 혹시 바뀌는지 보고 입을 맞추었고 아 그러고 보니까 눈 옆에 점 있구나 오빠 진짜 좋아해 음흠 돌아왔고 좋습니다 요 정도면은 이제 미라 루트의 모든 거는 다 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봐도 이대로 있어도 엔딩을 보는 데 무방합니다. 입술 풀겠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231일 됐고요. 이제 더 이상 없고 가끔 뭐 같은 데 갈 때마다 바뀌는 대사를 보는 거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영장에 한 번 더 가면은 대사가 살짝 바뀐다든가. 수영장에 왔고 오빠 시선이 은큼한데 이런 거. 그 은큼하긴 뭐가 은큼해? 아까부터 빤히 쳐다보고만 있는데. 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요렇게밖에 없습니다. 이젠 이제 저쪽 루트는 다 탄 거나 마찬가지죠. 키스하고 또 대사 살짝 바뀌고 입을 맞추었고 오빠는 땀만 먹으면 안 돼? 그렇다 합니다. 미란 돌아왔다. 자, 앞으로 이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아무거나 해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장사 일단 하고 거기다 뭐 10억도 만들었고 이미 끝났네. 끝났어. 아, 1억 2천 한 주에. 이제 필리아로 갈아타겠습니다. 아, 맥주 빙수 떴네. 근데 못 만들지. 자, 세이브 데이터는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만들어 놓고 필리아 쪽 어차피 볼 건 아니고 스킵을 할 거긴 하지만 한번 실험을 위해서 이쪽을 타보겠습니다. 자, 스킵을 할 거예요. 스킵 스킵 빨리빨리 스킵. 호감도 올리고 스킵. 역시 필리아가 훨씬 이뻐. 예, 이제는 그냥 돈만 벌어도 돼요. 저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픈만 쭉쭉 눌러도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 되어야 미라 엔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진엔딩이 돼야. 아니, 진엔딩을 만들려면은 10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이 9억 1000이라서 그거는 자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렇게 필리아랑 연애도 좀 하고. 그치만 다 봤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게 이쪽 저쪽 이렇게 병행을 했을 때 그 다른 대사 이벤트라든가 뭐 다른 이벤트라든가 뭐 그랬으면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없어가지고 그 점은 좀 아깝네요. 1억 3천 저머리 된 필리아 다 봤던 거. 필리아랑 좀 놀자. 엔딩 볼 때까지 필리아랑 같이 놀다가 엔딩은 미라로. 지금부터 쭉 달리면은 필리아 수영복 살 때까지는 갈 수 있을라? 다시 버추얼 유튜버 광고하고 바로 열고. 네, 맞아요. 이게 아마 히로인이 여러 명인 게임이었으면은 뭐 골고루 엔딩 막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영화 보러 갔다가 역시나 스킵 스킵. 존중하고 양다리를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리아 보내고 집으로. 골고루 다 타면은 둘 다 만땅을 찍는 게 가능할까 혹시? 골고루 잘 분배해가지고 안 봐도 되는 이벤트는 최대한 넘기고 뭐 빙수를 넘길 수 있는 건 빙수를 넘기고 막 그래가면서 계산 겁나 잘해가지고 둘 다 만땅 찍을 수 있을까? 영화도 보러 가고 오늘 방송하죠. 예. 저는 특별한 날 아니고서는 다 해요, 보통. 자, 유튜브 광고하고 거의 엔딩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남은 뭐 특수 이벤트 따로 없고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죠. 야, 이제 주에 아, 맞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안 될 건데 저걸 해버리면 안 될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뭐 진엔딩 같은 게 안 뜨는지. 자,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왕님이랑 같이 이 세계 한번 갔다 오고 이 세계에서 모험 좀 하다가 돌아와서 또 이제 광고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광고도 할 필요 없어졌어요. 네, 저렇게 됐을 때 어떤 선택지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필리아가 놀러왔다. 여왕님 보내고 매장 와서 말이랑 키스는 못하나요? 그 좋은데요? 그러네. 설화가 이렇게 된 건
오랜만에 여왕님 목소리. 간호를 부탁하자. 다락방에선 이제 여왕님이랑 연애하고 아래에선 미라랑 연애하고. 좋은데? 넘어가고 소금 왕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해버리면은 사실 미라의 진엔딩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어차피 미라는 제가 일반 엔딩부터 볼 거였기도 하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자. 물어봤고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 시스템은 뭐냐, 어떤 기능이냐, 막 그런 거. 그리고 아 이런 식이구나. 아니구나. 이건 어느 때는지 갈 수 있으니까 뜨는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필리아랑 소금왕국에 왔고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진엔딩이 안 되죠? 그치만 세이브 데이터는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더 이상 광고 안 하고 넘어가고 저 맥주빙수 퀘스트는 하고 싶은데 좀 안 되나? 안 되네. 필리아와 소금왕국의 마을로 간다. 이것도 하고 쭉 또 넘기고. 아유 참 캐릭터 잘 만들었어. 참 일러스트 잘 뽑았어. 누가 그렸을까? 자, 이렇게 하면 302일인데 일단 미라의 노멀 엔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시간 돼가지고 프린세스 메이커 하는 것 같아. 엔딩 보는 게. 어디 보자. 필리아는 4.3 정도 찼네요. 요 상태에서 지금 뜬 게 필리아 쪽도 되네. 이제 보자 되었다 엔딩, 그 다음에 나고 엔딩, 미라와 마지막 하루 엔딩. 이게 미라 배드일 거예요. 요거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 미라 진 보겠습니다. 하나,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삼천만 원. 21억 있는데 일단 3천만 원 쓰겠습니다. 미라랑은 하루 마지막 하루를 보냈는데 3천만 원이 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슬슬 추워지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겨울이 오려나 날씨가 슬슬 추워졌다. 후. 나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은행에서 돌아온 길이다. 오늘 보낸 것까지 해서 딱 마지막.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빚을 모두 다 갚았다. 사실 원래 정기적으로 갚아오긴 했는데 이번에 잔금을 아예 다 지불해버렸다. 아, 남은 빚이 3천이었구나. 이제 정말로 원점이 된 거다. 후련하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러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려고 할 때 나를 계속 웃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빚을 다 갚은 기념으로 파티라도 할까? 나는 휴대폰으로 미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빚 다 갚았다. 기념 파티 할 건데 올래? 이렇게 본인을 오빠라고 딱 지칭하고부터 뭔가 되게 불량아태졌어 느낌이. 호호호, 딱 기다리고 있어. 하하, 금세 답장이 오네. 딱 본인을 오빠라고 지칭하고부터 뭔가 불량기가 느껴지는. 축하해 오빠. 그런 느낌. 하하, 고마워. 미라와 단둘이서 조촐하게 파티를 했다. 오빠도 참 대단하네. 그걸 다 갚고. 미라 덕분이야. 응? 나? 난 별로 한 거 없는데. 네가 기운을 북돋아줘서 계속 쭉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가? 그럼 내 덕분 거 맞네. 하하. 오빠, 이제부터 뭐 할 거야? 글쎄, 일단 계속 장사를 해야지. 그래도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목표를 잡는 거 아니야? 후후, 그건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당장은 지금의 여운을 즐기자고. 그런 미라는 앞으로 뭐 할 건데? 응? 나? 나는... 뭐 할까? 응? 뭐 했으면 좋겠어, 오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도 오빠 생각 궁금한걸? 오빠는 내가 뭐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인터넷 방송하고 있지 않아? 이참에 오빠 가게에 취직할까? 어? 계속 생각해봤는데 오빠 알바도 안 쓰고 있잖아. 그래서 가끔 일 좀 도와줄까 싶어서. 방송은? 여기 다락방에 카메라 좀 설치해도 돼? 뭐, 뭐? 다락방 뷰가 방송하기에 나쁘지 않던데? 아니, 왜 남의 다락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미라주TV 시즌2라도 시작해볼까 싶어서.
미라와 오빠의 알콩달콩한 라이프? 농담이지? 농담일까? 진담일까? 미라의 속을 모르겠다. 오빠는 싫어? 뭐 난 괜찮아. 그럼 오케이로 받아들일게. 뭔가 참 은근슬쩍 훅 치고 들어온 느낌이네. 이런 게 미라의 매력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 오빠. 하하 그래 앞으로도 잘해보자. 추가 컷신은 없네. 자 요렇게 엔딩인데 진엔딩을 볼 경우엔 추가 컷신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바로 진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라의 일반 엔딩 배드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일반. 자 여기서부터 필리아랑 안 놀고 그냥 그대로 소금왕국 안 가고 미라 루트를 고스란히 타면은 아 안 타 되는데 굳이 탔네 생각해보니까. 오빠 내가 수영 가르쳐줄까? 예전에 배웠거든? 오빠는 못하지? 미라 정도라면 먹여 살린다고요? 아, 그래요? 뭐 취향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뭐 존중하겠습니다만 저라면은 절대 저런 타입 높 키스한다? 절대 높 난 안 돼. 오늘은 저렇게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에다가 돈도 막 맨날 달라 그러고 난 절대 안 돼. 자 어쨌든 요 상태로 다른 이벤트 안 보고 그냥 쭉 넘기겠습니다. 쭉 오픈만 쭉 하면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뭐 새로운 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주고 넘기고. 미라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일상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고 거기다가 주인공한테 막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도 370만원이나 되고 아 외모만으로 판단하기엔 좀 성격이 너무 안 좋지 않아? 거기다 기본 민폐가 깔려있고. 자 부자가 된 설화 엔딩 요 미라 루트로 갑니다. 자 마지막 미라 진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기분이 참 얼떨떨하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계좌에 들어와 있다. 이 돈을 다 어떻게 하지? 돈이 막상 들어오니 고민이 생겼다. 남들은 그냥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해외여행이라도 다니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해온 일을 갑자기 놓으려니 그것도 적응이 좀 안 돼서 일단 계속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다. 그럼 다른 곳에 투자해보는 건 어때? 내가 투자한 단어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오빠 옛날 친구 떠올라서 그러는구나? 그거랑은 다르니까 한번 얘기나 들어봐. 설마... 미라가 말해준 투자 계획은 꽤 그럴듯했다.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어보지 않겠냐는 얘기였다. 물론 영화로서 만들면 약간의 편집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본을 쓰겠다고. 아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투자네. 그렇지 이런 건 생각도 못했지? 다른 것보다 네가 이런 얘기를 꺼낼 줄은 생각 못했어. 이게 말이지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 돈은 벌었으니까 이제 명예를 얻고 싶어서 자서전이나 자기를 다룬 다큐 같은데 엄청 큰 돈을 투자하기도 해. 혹시 이게 네가 예전에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에이 장난치지 말고. 그냥 예전엔 우리 가족이나 나랑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방송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거든. 근데 오빠도 이제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 걸 만들어도 내가 마음에 들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포장하고 편집하는 건 별로 감흥이 없지만 오빠의 모습을 포장하고 편집하는 건 오!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하하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긴 한데
네가 편집하면 온갖 왜곡들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에이, 그 정도야. 극적인 긴장감 조성을 위해 MSG 약간 뿌리는 거지. 100% 리얼 팩트 다큐멘터리로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근데 투자는 한다고 쳐도 누가 만들 건데? 내가 아는 사람 많아. 네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거기도 있지. 거기도 다큐 좀 만져봤으니까. 네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그 회사에 일을 맡긴다고? 그건 생각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 회사 사람들 엄청 어이없겠다. 회사 나간 애가 갑자기 투자자가 되어서 돌아오면. 오빠,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만들어보자. 재밌을 것 같네. 잘 생각했어, 오빠. 이루트는 오빠? 주인공이 너무 호구 같아. 왜? 나 오빠 진짜 진짜 좋아해. 말 안 해도 알아. 그러니까 오빠를 진짜 멋있게 만들어줄게. 응, 기대할게. 이렇게 듣고 보니 이제 미래를 알 것 같다. 나를 좋아한다는 수백 번의 말보다 나를 멋있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 말이 미래의 진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아이고. 여왕님이 이 포즈였으면 좋았을 텐데. 미라 말고. 자, 요렇게 미라의 진엔딩이었고요. 이로써 이 기적의 분식집에 모든 루트, 모든 엔딩을 다 봤습니다. 총 몇 개였지? 한 8개, 그 다음에 현자 쪽 분기는 엄청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봐서 아마 이제 CG는 전부 다 찾을 거예요. 네, 요게 미라의 진엔딩이에요. 자,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안 찬 게 있는지. 콜렉션, 콜렉트구나. CG가 전부 다 찼네요. 오케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도 전부 다 있을 거고 요렇게 꽉 찼고 전부 다 있네. 자, 요렇게 모든 루트, 모든 엔딩 다 봤고요. 그 다음 아마 VIP가 좀 빠져있는 게 있을 건데 역시 아마 이건 기적의 커피 빙수, 아니다, 기적의 우유 빙수. 그 다음에 VIP도 하나, 둘 빠졌네. VIP는 랜덤이니까 요거 둘 빠졌고 저런 거 제외하고는 다 찼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CG를 한 번씩 쭉 훑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길 순 없나? 꼭 나가야 되나 굳이? 우리 필리아 CG 하나, 그 다음 식물원. 역시 필리아가 이뻐, 미라보단. 근데 약간 이쪽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할 법하게 개성있게 잘 만들긴 했다. 미라, 필리아 빙수 실패, 필리아 키스신, 그리고 미라 키스신, 필리아 자동차, 자동차 이동, 그 다음에 필리아 해변신, 그 다음에 미라 수영장신, 그리고 필리아 진엔딩신. 요것만 요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돼요. 이동을 해야합니다. 요것만 그 제작자가 좀 공들여서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그런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구나. 진엔딩들 두개 컷신은 둘 다 신경을 썼네. 높은 해상도로. 요것도 우리 미라 진엔딩. 역시 미라보단 필리아가 훨씬 나아. 자, 어쨌든 요렇게 기적의 분식집 모든 루트, 모든 엔딩 다 보고 이로써 기적의 분식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기적의 분식집 방송은 아마 다음에 이 게임의 DLC가 나오면은 그때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 다음에 DLC 나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끝!